산다. 떼돈들 빚지시고 기껏 한다는 짓이 엄마 금고털이야? 말 조심해. 금고털이가 뭐야? 이건 어디까지나 가불이야. 어차피 엄마 돈이 다 내 돈 될 텐데 잠깐 미리 땡겨 쓰는 거. 알았어? 그러는 넌 이 방에 왜 들어왔냐? 도둑고양이처럼. 너도 금고털러 들어온 거 아니야? 아이, 어떻게 알았죠? 누나, 난 술값. 으이그 웬술. 어서 금고 닫다. 0823. 그게 뭔데? 아빠 기일 8월 23일. 기일은 봄이지. 8월이야 임마. 한창 썸머일 때 돌아가셨잖아. 0823 맞거든. 내 생일보다 딱 한 달 늦어. 빨리 열어. 이번이 마지막이다. 역시 장녀라 달라. 잔머리 대마왕. 이야, 오, 저 대박. 이 정도면 패션쇼에 사고친 거 대충 퉁칠 수 있겠지? 네가 날 살렸다. 회상술값. 오케이, 제주도 딴 거잖아. 해지 갖다 줘야겠다. 팔아서 순대보이 하자고. 너 정신 나갔어? 어디다 소용돼? 땅은 금방 뒤켜. 그래, 대형 사고 치지 말고 이거나 몇 개 챙겨. 엄마가 어떻게 하냐? 요즘 걸핏 하면 깜빡깜빡하는데 저번 중공시 때도 빰하다가 늦었잖아. 요즘 돈 복해서 완전 배터리 나가셨어. 깜빡깜빡. 아 하긴. 아 접대같이 목욕 갔는데 스타킹 신고 탕 안에 들어가드라니까. 야, 스타킹을? 왜? 아니야, 절대 아니야. 난 그냥 얘들이 털고 있는데 안 된다고 말리느라. 멋쌍인데 대... 어! 예. 에이, 아니야, 엄마. 말린 건 나고 저 쌍둥이가 합심해서 따고 있었어. 이것들 인상들을 봐봐. 아주 그냥 뺀질뺀질 강도... 나라야! 내가... 참말로 인생을 헛살았다. 자식들이 요 모양 요 꼴인데 더 살아서 뭐하겠냐? 회장님! 어, 엄마! 아, 배부르다. 90년산 샤토 몽블라. 200짜리라 그런지 향이 끝내주네. 아우, 배가 못 먹겠다. 너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부부 가고 30분이면 충분할 텐데 2시간이 지나도록 꽁꽁 먹은 소식이니? 엄마, 전화 때려봐. 엄마 호텔이 없나 본데? 전화 안 받아. 휴대폰도 안 받다며. 아, 그럼 대체 어딜 간 거야? 아니야? 왜? 여기 가끔 부자들 납치해서 몸값 요구하고 그러잖아. 엄마. 야, 빨리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. 어떻게 엄마 무사해야 돼? 빨리 살려요. 왜요? 왜요? 아, 왜 그래? 사장님 뭐야? 사장님 본다. 아, 아차. 계산. 쏘리. 얼마야? 94,000 페소? 이게 얼마니? 300만 원? 우리 셋 다 삥쳐다 부러운데 뭔 수로 내냐? 그러게, 왜 200짜리 와인을 시키냐고. 네가 졸부 기분 제대로 내보자고 시키셨잖아. 아, 시끄러워. 쌈박질 그만하고 여기 빠져나가 군인아. 엄마, 엄마, 아 정신 좀 차려봐. 엄마. 왜? 왜들 그렇게 째리고 섰어? 뭐가 잘못됐어? 뭐가 잘못됐냐고? 우린 납치된 줄 알고 실컷 했는데 지금 약 올려?
그게 무슨 소리야? 엄마! 정말 몰라서 물어, 아님 알고도 우리 엿 먹으라고 모른 척하는 거야? 이놈의 자식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. 엄마가 무슨 할 짓이 없어서 니들한테 엿을 먹여. 하도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눈 좀 붙였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웬 벌떼들같이 달려들어서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쉰소리를 해대? 말해봐! 내가 뭘 잘못했어? 아, 돌겠네 진짜. 엄마,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. 어차피 밥값은 영채가 명품 시계 잡혀서 냈으니까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해보자고. 일부러 그런 거지? 처음부터 플랜 짜서 니들 한번 골탕 제대로 먹어봐라! 그래서 지갑도 놓고 온 거고. 뭐라고? 그게 무슨 소리야? 지갑이라니? 아,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한턱 쏘기로 했잖아! 누가? 내가? 그랬나? 어머, 그랬니?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. 아, 됐어! 어쩌기 끌고 올 때부터 엄마 수상했어. 정말 치사하게 돈 갖고 유세하는 거지? 아니, 진짜 우리가 서울에 사고 좀 쳤다고 혼점 나봐라 복수하는 거야? 뭐야? 니들 겉두 그래. 골든벨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한 줄 알아? 엄마가 진작에 돈만 갚아줬어도 내가 왜 그 술집 매니저한테 시달리냐고. 하마터면 내 소중한 신장 털릴 뻔했잖아. 나도 마찬가지야. 곧 있으면 애 아버지 될 텐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엄마한테 사업자금 달라고 알랑방구나 껴야겠어? 혜자한테 모냥 빠지게 쪽팔린 것도 한두 번이지. 아, 정말 치사하다 엄마. 기말 필요 없고.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해. 말로만 우리 사랑한다 그러고 은근히 돈 갖고 스트레스 줘. 유산도 어차피 줄 거면 그냥 주지. 여기까지 끌고 와서 뭐 줄든 말든 사람 약올려? 니들 말 다 했어? 그래,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지갑도 놓고 가고 그거 찾으러 왔다가 하도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눈 좀 붙였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해?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입만 열면 돈돈돈. 니들은 돈밖에 안 보이니? 엄마! 나도 한번 따져봐. 지갑 찾으러 여기까지 누가 왔어? 니들 셋 중에 어느 놈만은 안 나서서 길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는 이 늙은 엄마가 혼자 왔어. 그렇게 보내고도 니들은 밥 먹고 술 마시고 그게 입으로 넘어가디? 아이, 그거야 하도 배가 고프니까. 엄마 사람 아니야? 똑같이 비행기 타고 왔는데 배 안 고파? 아이, 동복해서 왜 또 이러셔. 화났죠 엄마? 시끄러! 다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! 어서!